SNS를 강타한 소알 레시피 19 2위를 공개합니다. K로제 맛을 보여주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파스타부터 떡볶이, 빵에, 음식계 로제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로제 열풍에 우리 쩝쩝 박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매운맛 사랑에 로제를 끼얹어서 호불호 없는 K로제를 탄생시켰는데요. 매콤, 고소, 근데 여기에 기분 좋은 느끼함을 더한 맛업업! K로제 끝판왕을 보여줄 로제 프라멘 레시피 준비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인정하시는군요. 프라멘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 매운 프라멘에 K로제를 크로스! 양파 반 개를 채 썰고 소시지들도 예쁘게 칼집을 낸 뒤 넓은 프라이팬에 물 대신 우유 550ml를 붓고요. K로제 핵심! 토마토 말고 고추장 반 숟가락을 넣고 저어주세요. 우유가 끓으면 프레이크와 라면 스프 3분의 2 정도만 탈탈 넣어주시고요. 아무렇진 않네요. 그다음에 면과 손질해둔 재료들을 투하. 면이 익으면 꾸덕꾸덕함과 고소함을 더해줄 치즈로 화룡점정! 여기에 파마산 치즈 뿌리면 더 맛있습니다. 미치겠네. 네. 맛이 없을 수 없는 레시피에 SNS에서도 대화제. 수많은 누리꾼들이 샵 로제 프라면 떡상 중이라길래 샵 로제라면 왜 안 먹어? 엄지척을 외쳤는데요. 이거 사실 진짜 맛업업이네요. 맛업업이죠. 네. 아니 편마늘 살짝 슬라이스한 거랑 청양고추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그 태국 고추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역시 더 매운 쪽으로 생각을 하시네. 무조건 매워야 되니까. 네. 오늘은 내가 로제 프라면 요리사 쩝쩝 박사님들의 지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